경매를 통해서 또 차량 판매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매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충분히 매입가가 잘 나옵니다. 뉴스렌토, 요 4륜이에요. 2.2. 수출 한목 대상 차량입니다. 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작가는 390에 희망가 430만원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팔렸나요? 얼마에 되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오늘 소고기 드셔도 될 듯요. 2차로 참치까지 드셔융 이라고 했습니다. 네, 690만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이제 수출업자분들끼리 경합이 좀더 많이 붙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인 분들이 구입을 못하는 이 대기업 사설 구매자 경매 대행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어떻게 저 문차사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드릴 수 있는지 낙찰 후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경매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밴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블로그는 낙찰 후기 내용들을 올리고 있고요. 밴드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런 가격 같은 거, 시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밴드 가입은 어떻게 하냐? 영상 후반부 쪽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이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K9 차량이에요. 출고 전에 번뜩번뜩하니 보기 좋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차량을 깔끔하게 잘 인도해 드렸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 문의를 주셔서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카톡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영상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대기업 사설경매장 일반인 분들이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문차사가 대행을 통해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좋으니까 소개 및 재고 이권도 많고 이 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를 통해서 또 차량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어떤 차량들을 많이 추천을 하냐면은 수출 한목 대상 차량이거나 흰색의 썬루프 아니면은 신차급 차량, 네, 요런 것들 중고차 경매 대행을 통해서 출품시키면은 메리트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돈 분명히 많이 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내용들 이런 거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중고차 구입이나 판매 이거 안 하실 건데 주변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리스트 제거 밴드 가입을 하셔서 제 경매 리스트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출품번호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 출품번호가 뭐냐면은 네, 경매 이제 자동차 번호예요. 네, 그래서 밴드의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는데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인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가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관심 차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 돼요. 네, 고객님께서 2039번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저 문차사가 네, 요렇게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잠시만요 하면서 요렇게 외관 상태 어떻고 내부 상태 어떻고 옵션 사항 어떤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상세 정보들 다 보내드리면서 보험 이력 조회 등 추가 옵션 사항 등뭐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고요. 이런 매뉴얼 보는 것 또한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리스트 정보는 참고 가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제 밴드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앞서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이 만약에 방문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같이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점검하시고
전매 2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문이 힘드시면 대리차 위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국 어디서든 대기업 사설 구매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39번 해볼게요. 네, 실차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거 블로그나 유튜브 낙찰후기를 많이 보신 분인 게 딱 티가 나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시작가는 2085만원, 매매 시장 시세 3200만원, 중후반가량 예상가는 2900만원 중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표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외관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내부 상태는 어떤지 옵션 상은 또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매트도 이게 다 찍어드리고 있죠. 좀 해진 것들, 아쉬운 것들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점검 의견 보내지도 않았는데 진행해주세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저 문차사가 열심히 낙찰받은 것들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뭐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업로드를 10년가량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멘트 좋네요. 저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들이면 당연히 소개 및 재구입권은 따라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요. 따라오게끔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점검 의견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남겨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점검 의견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시면 일시정지하셔서 이렇게 점검 의견 어떻게 보내는지 문차사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리고 시작가 예상가 이렇게 다 보내드렸죠. 2900만원 중반가량 시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선은 경매장에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여러 장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찰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2825만원에 낙찰 받아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낙찰 받아드렸죠. 굿! 느낌표 이렇게 두 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싸게 잘 받았는데요. 싸게 잘 받은 만큼 그만큼 이쁘게 잘 치장해서 차량 출고해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이게 바로 경매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이찰 방식인데 그 전에 얼마든지 낙찰될 수 있죠. 그런데 다이나믹하게 엄청 싸게 낙찰되진 않아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원사마 이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매매사업자 등록주민 연회비 등등 이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이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낙찰받으면은 네, 이제 낙찰받은 상사 이전 원칙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은 매입을 잡고 매도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대행을 통해서 이제 좋은 차량을 구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즉 도매가로 낙찰받아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매매시장 올라갈 게 이렇게 대행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구매장에 대한 장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구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 및 후처리까지 딜러가 업적 가격으로 다 저렴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보건 견적입니다. 뭐 이렇게 내드리고요. 네, 약품으로 닦아보겠습니다. 실내 보관하기 아깝습니다. 뭐 이렇게 네, 최대한 비용을 저렴하게
견적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키는 몇 개고 블랙박스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도 후처리하면서 다 신경 써드리고 있고요. 그냥 촬영만 받으시면 돼요. 바닥은 얼마 들까요? 하는데 바닥은 그냥 매트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죠. 제가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고 했죠. 이점이 후처리까지 진행해드리면서 낙찰받은 차량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금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클레임을 통해서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사실 확인서라고 이렇게 서류가 뽑히죠. 가격적으로 투명하다. 그리고 편리성도 있다. 왜 그러냐, 중고차 구입하려면은 불안하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시겠죠. 가격도 잘 모르니까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긴가민지 잘 몰라요. 허위 매물 간혹가다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허위 매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도 아직까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때문에 헷갈려요. 이런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편리성, 경매 장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시장 시세표 문차사가 찍어드리고 시작가 예상가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보시고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카톡만 해주시면 돼요. 네, 되게 간단하죠. 차량만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저 문차사가 알아서 매니저 역할을 옆에서 다 신경 써드리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되면은 자동차 등록증도 같이 발송해드리고요. 이렇게 출고하기 전에 상품화 작업 다 끝나서 외관 및 내부 사진 한번 확인하고 차량을 출고해드렸습니다. 방문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네, 판매할 차도 맡기면 되나요? 라고 해서 제가 넵이라고 했고요. 네, 여기서부터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꿀팁도 알려드리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들 다 찍어서 확인하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분들께 한 장 한 장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차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렌토 요 4륜이에요. 2.2. 이야, 진짜 너무 좋죠. 수출 한목 대상 차량입니다. 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12년식이고 23만 킬로 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는 많이 탈 차량은 아니죠. 아무래도 연식 주행거리가 부담되잖아요. 사실 이 가격 뭐 한 2,300만원, 3,400만원이면 충분한 가격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엔카 시세 한번 보시면은 그 정도 하겠네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매매시장 시세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보통 한 150에서 200 정도 뺀 가격에 매입가를 잡아요. 나도 마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딜러분들 마인드로는요 싸게 매입해서 상품화 작업도 해야 되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니까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뺀 가격에 저렴한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 정도 시세 판매 시세에서 뺀 가격에 보통 매입을 해요. 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제 그 폭은 커지겠죠. 매입 가격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50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가격을 빼서 이제 매입을 해서 매매시장에 올려서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바로 경매장에 또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어? 경매장 싸고 좋은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매도 비싸게 되면 결국엔 구입도 비싸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 수출 항목 대상 분들이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이거를 또 낙찰받아서 해외로 수출을 보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이제 수출업자분들끼리 경합이 좀 더 많이 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매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충분히 매입가가 잘 나옵니다. 시작가는 390에 희망가 430만원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 가격만 받아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거죠. 아무래도 23만 킬로 탔는데 12년이고 11년이 지난 차량인데 네, 23만 킬로 탔고요. 네, 그러면은 뭐 340만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경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난 좀 쳤어요. 사연님 리액션 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네, 팔렸나요? 얼마에 되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오늘 소고기 드셔도 될 듯요. 2차로 참치까지 드셔융 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690만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받아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요 소렌토가 12년식에 네, 23만 킬로 탔어요. 네, 근데 690만원. 아, 진짜 엄청 비싸게 낙찰받은 겁니다. 네, 엔카에다가 요 스펙 똑같이 검색해보세요.
네, 이거 690만원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 가격. 매매 시장에 판매하면 말이죠.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아, 요 차량은 그냥 개인 거래 혹은 엔카에다 직접 올려서 판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출 한목 대상 차량이거나, 비싸게 낙찰될 차량, 예를 들어서 힌파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경차도 좋아요. 아니면은, 연식 주행 거리가 짧은 신차급 차량도 좋습니다. 풀옵션급 차량도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은 경매장에 출품시켜 보자.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려요. 계산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다 신경 써 드립니다. 다 알려드렸고요. 저 요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낙찰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제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냐? 제 밴드는 유튜브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시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밴드 가입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